이현지 목표 현상 출신 윙스파이커 179.5cm. 고등학교 무대에서 이현지의 서브를 제대로 받아내는 팀이 많이 없을 정도로 이현지의 서브는 매우 위력적이다. 스파이크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은 이현지의 최대 강점이다. 점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파워라는 요소로 만회한다. 김세인, 선명여고 출신 윙스파이커, 171cm. 171cm로 신장이 작은 편이지만 스윙이 빠르고 상대 블로커를 이용한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 서브 위력 또한 좋다. 김세인의 최대 장점은 기본기가 좋아 수비, 리시브에서 기여도가 있다는 점이다. 박수현, 강릉여고 출신 윙스파이커, 175.8cm. 박수현은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는데 리시브하기 까다로운 편이다. 공격에서의 모습만 보면 한봉구 시절 현재 IBK 기업은행 소속 최정민 선수와 비슷하다. 차이점을 보자면 수비에서의 역할은 더 컸고 공격 위력은 좀 덜하다는 점. 이지수, 한봉구 출신 미들 블로커, 183cm. 183cm로 프로 기준으로 보면 신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 블로킹 리딩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블로킹 상황 중 버티는 힘이 좋은 편이다. 최근 여고부에서 속공과 이동 공격을 구사하는 미들 블로커 선수가 얼마 없는 가운데 이지수는 경기 중 속공과 이동 공격을 꾸준히 시도하고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차유정, 세화여고 출신 윙스파이커, 180.5cm. 올해 여고부 신인 드래프트 윙스파이커 자원 중 신장이 가장 좋은 편이다. 리딩 능력은 스스로가 뽑은 약점이지만 180.5cm의 큰 신장은 사이드 블로킹에서 빛을 발한다. 구력이 짧아 경험이 부족하고 몸이 덜 완성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